되게 잘 안 닦이는데? 아니, 닦아봐. 3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3기고, 그래도 저는 후배거든, 8기거든요. 바로, 그냥. 안녕, 나는 이산 봄에 들어온 박지민, 유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야. 안녕, 난 이산 봄에 들어온 정선우, 유타대학교 필름 앤 미디어학과야. 안녕, 나는 이봄, 조지메이슨 국제학과 최서연이야. 반가워. 안녕, 나는 19 가을 경영학과 전공하고 있는 유준영이야. 반가워.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좋고 가끔씩 힘든 부분은 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 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근데 과제들이 좀 많이 쌓여서 힘든 점도 있어. 종강하고 싶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들어올 때 연애 정도는 한 번씩 해보고 싶었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다니고 또 같이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또 많은 즐거운 행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어. 지금 실제로 원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 나는 솔직히 학교 축제에 대해 로망이 좀 있었는데 대학교들 별로 연예인들 막 오고 그런 축제들을 기대했었어.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에 사는 것? 나는 로망이 없었는데 많은 걸 겪으니까 재밌다. 응? 다양한 활동 같은 걸 해서 재밌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밌다. 재밌지만 바쁘다. 바쁜 것도 같이. 나 같은 경우는 미국을 가서 그 살짝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실로 보면 잡혀가는 느낌? 다 가기 싫어하더라고. 아, 미국에? 미국 가는 걸 다 싫어해서. 아무튼 그래. 현실은 다 깨졌어. 나는 그냥 맹목적으로 영화에 관심이 많고 영화를 좋아해서 들어온 건데 필름학과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은 실제 실습으로 영화 찍어보고 실습도 나가보고 그런 것도 기대했었는데 아직 신입이어가지고 찍는 거는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배우고 있어. 일단은 경영학과는 모르겠는데 국제학과는 베이스가 읽기와 쓰기예요. 읽고 쓰기를 해야지만 내가 수업을 팔로우업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팔로우업을 못하면 시험을 못 봐. 한 번 꾸면 답이 없구나. 한 번 그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냥 마지막 파이널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 2주를 방송국에서 살아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난 지금 하고 있어.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지. 하고 있어. 어떠세요? 좋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이유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CC에서 좋은 점. 일단은 전우가 생겼고요. 전우? 나와 고충을 함께 할? 그리고 난 안 하고 있고 많이 했었어. 안 할 예정이야. 너무 많이 베이지 않았어? 신중하게 만나는 걸 추천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같은 경우 코로나 학번에 겹치다 보니까 활동 같은 거 한 게 몇 개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해본 게 뭐 동아리 활동이랑 그리고 뭐 짜잘한 거밖에 몇 개 없는 거 같아. 유타대학교가 되게 장점이 많은 게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참여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친목을 또 다지게 되어서 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 나는 사실 신입생 되자마자 이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거의 다 참여를 했는데 사실 밥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래플 같은 게 엄청 많은데 실제로 나는 에어팟 프로도 한번 당첨이 됐었고 또 이번에 갔던 이벤트에서 여기 IBS의 아나운서 구현빈이 아주 이욕이 넘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 덕분에 1등을 해서 닥터 터너라는 쌤과 함께 밥을 먹게 됐어. 고기 사주신대.
이제 고기를 학교 유타대학교에 그릴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터너가 이제 그릴에다가 이제 직접 구워주는 그런 이벤트들의 상품이 다양하다 곳이다. 나는 신입생 때부터 방송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전히 즐겨본 적은 없고 뭐 뮤직 페스티벌이든 뭐 메이슨 데이든 항상 약간 좀 주최 쪽에 있었던 것 같아. IBS도 마찬가지로 뭐 매년 뮤페 때는 즐기지 못하고 뭐 생중계를 한다거나 주로 일을 하는 것 같아. 힘들었던 거는 이제 너무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9시 수업인데 못 나갈 뻔하고 그러다가 계속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잘 자고 수면 패턴을 맞추니까 괜찮아졌었어. 사실 유타대학교 학생들이 다 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서 진짜로 아직 싸우거나 그런 감정 소모 같은 건 없던 것 같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는 그냥 좀 넘어가는 부분 신경을 잘 안 써서 감정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고 매일 밤을 새면서 노는 게 신입생 때는 좀 국룰화 되어 있는데 맞지 맞지 그냥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밤새 가면서 술 마 이럴 때는 뭐 학교에서 같이 막 모여가지고 뭐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서 같이 나눠 먹고 밤늦게까지 수다 떨면서 놀고 그랬지. 그게 좀 육체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밤새도록 술 마셔? 방학이면 가능할 수도. 근데 갔다 확실히 와서 너무 힘들어. 신입생 때는 시간이 확실히 많아. 과제의 그 난이도가 확실히 낮기 때문에 할만해. 논란이 있나 이거는? 논란이 있나 이거? 일단 친구를 계속 이제 아는 사람들이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 내 전후가 사라지는데 이유가 너무 많아. 뭐 군대를 가는 걸 수도 있고 편집일 수도 있고 뭐 미국 간 걸 수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이렇게 다 같이 다니는 느낌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나도 약간 다른 내 한국 대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같은 과에서 친구의 무리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 그룹을 만들면 그게 거의 졸업할 때까지 쭉 가고 뭐 같이 대외 활동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주로 신청을 해서 듣기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다들 뭐 언제 미국을 갈지도 모르고 각자 개인 상황도 다르고 이러니까 사실 그 그룹이라는 개념은 많이 없는 것 같아. 매 학기마다 친구가 바뀌니까 가끔씩은 나 홀로 남을 때가 있어. 그땐 조금 슬프지. 내 상황. 응. 열심히 살아.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대외활동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물론 난 아니었지만 이제 새싹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새싹이니까 나이 비하면 너무 그렇게 공감하지 말고 맞아 너무 학업에만 매어 있지 말고 내 생각에는 대학교의 성적은 GPA 3.5만 넘으면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적당히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놀고 청춘을 즐기세요. 물론 나도 청춘이지만 방송국에 대 경험? 2인가? 3기인가? 저 3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3기고 그래도 저는 후배거든 8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 잠깐 성격인데 바로 그냥